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걸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의 김민아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소비 시즌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걸로 예상됩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실질적인 이행보다도 고위급 관료들의 말 협상만 이어지고 있어서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캐시에 하드포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장에는 여전히 갈등만 온통 있는 것 같은데요. 월요일 글로벌 슈퍼스탁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만큼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영진 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센티비.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진 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금 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하게 등재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상황부터 체크합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코스피 지수는 10월에 낙폭했던 부분을 꾸준히 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박스권 장세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오늘장은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11%대 상승하면서 209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요, 기관이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164억 원대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이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입입어서 1% 넘게 급등했는데요. 오늘장도 그 오름세 계속됩니다. 0.56%대 상승하면서 69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개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124억 원대 매도 중입니다. 우리 증시는요,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세계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는 0.45%대 밀리고 있습니다. 6,86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4%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2,73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미국 페드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달러를 하락세로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는 96.4포인트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금시세입니다. 달러 약세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1,223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일은 오펙의 감산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4일 반등 이후에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재는 57.25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시장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양지수 모두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요, 60일선을 위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0.41%대 상승했고요. 2,679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항셍지수도 역시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0.31%대 강보합으로 마쳤고요. 26,183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화면으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중국 내부는 지금 브렉시트에 대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초안에 반대한 장관 두 명이 동시에 사임하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는데요. 이들은 이토록 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국제유가가 감산 기대와 초과 공급 우려 속 보합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향방이 더욱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국제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저희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국은요, 브렉시트 초안을 두고 계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영국 내각 구성원 두 명이 동시에 사임을 하게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영국의 유럽연합이죠. EU 탈퇴 과정을 책임지는 이 브렉시트부 도미니크 랍 장관이 15일 전격 사임했습니다. 이 앞서 영국과 유럽연합 당국이 잠정 타결한 이 브렉시트 합의문을요, 양심상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노동연금부 에스터 맥베이 장관 또한 이 동시에 사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영국은 14일이었죠. 테레사 메이 총리 주재로 브렉시트 합의문 추인을 위한 특별회의를 열었었습니다. 이 합의문에 반대하는 의견과 그대로 추인하자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메이 총리는 내각이 합의문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요, 이 정작 주무부처 장관을 포함한 이 반대파들의 정부에서 이탈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랍 전 장관 등이 브렉시트 합의문에 반대하는 이유는요, 이번에 잠정 타결된 브렉시트 합의문은 영국과 EU 사이를 완전하게 단절하는 하드 브렉시트가 아니고요, 이 관계를 좀 느슨하게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라는 겁니다. 이 하드는 굉장히 딱딱하지 않습니까? 렌즈로 쳐도요. 이 소프트는 좀 부드러워 그런데 그렇게 좀 느슨하게 연결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브렉시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랍 전 장관은 이렇게 영국에 대한 EU의 영향력을 남겨놓는 게 이 주권 국가인 영국의 국가 통합을 해친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하트 브렉시트와 이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문제였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요, 양측 사이의 실질적인 국경인 이른바 하드보더가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국경 검문소 등을 새로 세울 경우에 양측의 오래된 역사적인 이런 갈등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제 혼란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세 문제만을 다룰 통관 구역을 만들자고 EU 당국이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것이 합의문에 반영은 됐지만요, 하지만 기한 없이 이런 조금 예정이 이렇게 이루어질수록 영국에는 오히려 좀 더 해악을 끼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지금 랍 전 장관 측은 사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반대파 같은 경우에는요, EU와의 계속적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부분을 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갈등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한데요. 추가적으로 EU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남은 절차는요, 지금 의회 비준입니다. 영국의회는 이미 좀 떠들썩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BBC 방송에서는 이 보수당 내 강경파가 16일이었죠.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브렉시트 합의문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요, 의회 해산 뒤에 조기 총선이나 이 브렉시트 의사를 다시 묻는 이제 국민 투표가 열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메이 총리는 이러한 반대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하게 이 브렉시트를 계획하겠다라고 이제 강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이 총리는 16일이었죠. 새 브렉시트 장관의 이 스티븐 바클레이 의원을 그리고 새 고용연금부 장관의 엠버러드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사임을 하자마자 바로 임명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바클레이 신입 장관은요, 지난 7월에 사임했던 이 데이비드 데이비스와 전날 사임했던 이 랍의 이은 세 번째 브렉시트부 장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이클 구브 환경부 장관, 리언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 등은요, 지금 메이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좀 밝히면서 좀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잔류는요, 메이 총리에게는 좀 힘이 될 그러한 전망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영국에서는 좀 이렇게 사실상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지금 EU 쪽에서는 오는 25일입니다. 임시 정상 회의를 열어서 합의문 추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요. 이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 의장은 이제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이 마찬가지로 EU 의회에서 최종 비준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시한이 이 내년 그
3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EU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 시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 이때까지 영국이나 EU 어느 한쪽에서 합의문 비준 절차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요. 아무런 대책 없이 결별을 하는 일명 이 노딜 브렉시트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 일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 주 역시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지금 저번 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역시 국채금리로 인해서 상승 위험에 좀 노출되어 있고요.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 또한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 ECB에서 오는 12월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좀 종료한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좀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 유럽 증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소식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한이 3월이라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우려금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변동성 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좀 방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날장이었죠. 뉴욕 유가 이 석유 수출국 기계를 뜻하는 오펙의 감산 기대와 이 공급 초과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맞서면서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12월 WTI 전장은요, 이 전 장과 같은 56.46에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만 해도 지금 무려 6.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오펙의 증산 가능성 그리고 원유 초과 공급 가능성으로 인해서 조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잘 어울려져야 되는데 이것을 오펙의 증산 가능성 그러니까 이 공급 측이죠. 이 집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오펙 국가들이 지금 시장의 예상보다 많은 140만 배럴 감산을 오늘 12월 회동에서 의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워낙에 유가가 굉장히 급락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점 인식도 좀 다소 강화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오펙이 너무 급락을 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본격적인 감산에 나설 경우에는 이 베네수엘라 등의 산유량 감성 추세와 더불어서 유가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또 유가가 또 다시 이제 초과 공급, 즉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베이커 휴즈 시추기 금요일마다 나오죠. 이 시추기수가 이번 주 미국 내 운영했던 게 이제 두 기가 상승하면서 현재 888개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기수는요, 2015년 3월 이후 가장 이 많은 그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EIA 에너지정보청에서도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가 1천만 배럴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해 2월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원유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로 흐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러시아가 여전히 감산에 대한 좀 뚜렷한 동의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불확실성 또한 좀 지속되고 있고요. 이러한 감산에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미 경고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전일 미국 재고 지표에도 유가가 이 지표가 굉장히 재고 지표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약재가 일단 대부분의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 재고 증가는요. 오펙의 감산의 필요성을 더욱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재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만큼 감산, 즉 오일을 많이 뽑아내지 않겠다라는 이런 감산 가능성이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관련한 자세 매매 전략은 이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급이 늘어난 만큼의 수요가 좀 받쳐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주요 일정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번 주에 저희가 볼 수 있는, 봐야 하는 그런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지금 첫 이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유럽 정치 일정과 이 미국 기술주들의 추가 조정 여부 그리고 미국 내구재 지표 둔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이 시작되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저 또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쇼핑 시즌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대감으로 기업 심리 지표가 좀 호전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9일 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면서 실무진 협상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월요일,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미국 11월 주택시장 지수를 비롯해서 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일 화요일은요, 미국 10월 주택착공과 10월 건축허가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 TJX, 그리고 타겟, 베스트바이, 갭, 플로코, 코일스의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21일 수요일은요, 미국 10월 내구재 주문과 이 기존 주택매매, 그리고 선행지수, 그리고 미국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 유로존에서는 EU의 이탈리아 법적 조치에 관해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22일은요,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장할 것으로 보이고, 23일 마지막 날 금요일에는요, 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11월 바퀴 서비스 PMI 예비치 또한 같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번 주는요, 25일 일요일에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지금 EU 긴급 정상 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우리 멘토님도 기다리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두 번째에서 저희가 유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에는 12월에 OPEC 회의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지난주에는 좀 어떻게 매매 전략을 하셨고 제가 오늘장에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크루드 오일과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표를 조금 틀어주시면요. 현재 지금 크루드 오일은 조금 그동안 크게 하락했던 유가가 조금씩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급 과잉의 불안감은 좀 여전한데요. 지난 금요일 크루드 오일이 이 산유국, 특히 오펙의 감산 논의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감산하겠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줄이겠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하지만 1차 안착 라인은 57.35, 이 아래에서 두 번째 하단 라인에서는 아직 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 변화가 있다고는 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라인 57.35에 안착 시 이 해외 선물 매수를 좀 보는 게 좋다고 보고요. 하지만 지난주에 좀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기 투자로 해외 ETF를 통한 크루드 오일 매수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미 지금 말씀드린 자리에서 무려 11%가 넘는 이 수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가격 변동평이 그리 크지 않은 해외 선물의 경우에요. 지금 중기 매수 시, 지금 현재 중기 매수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드리고요. 해외 선물 이외 ETF 대응도 꼭 같이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천연가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천연가스 표를 좀 보시면요. 이 최근에 경이적인 추세 상승하고요. 이 기술적인 반락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이 바로 천연가스인데요. 최근 국내 증시에도 상승률 상위와 하위를 기록하는 게 이 바로 천연가스 ETF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삼성 레버리지 천연가스 코드 번호가 이제 530037일 경우에요. 이 하루 등락폭이 가격 제한폭 30%를 넘어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외 선물은 이 상황보다 더욱더 심한 상황입니다. 이 최근 추세를 지켜보자면요. 일계약 기준으로 우리나라 금액으로 이 몇천만 원의 손익이 결정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천연가스의 이상하리만큼의 이 급등은요. 이 미국의 혹한 예상에 대해서 이제 난방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여름에 천연가스 재고를 충분하게 쌓아놓지 못했던 점이 굉장히 그 이유가 큽니다. 지금 EIA에 의하면 11월 9일 천연가스 재고는 3.25조 입방피트로요. 5년 평균보다 지금 0.6조 입방피트나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이 최근에 이 천연가스 부족으로 유가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추장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유가 하락을 불러왔고요. 최근에 유가 하락과 이 천연가스 이상급 등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천연가스를 뽑을 때 유가가 같이 뽑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천연가스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만큼 유가가 많이 뽑히기 때문에 유가는 하락을 하고 천연가스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두 번째 라인이죠. 4.066을 지지 라인으로 좀 대응을 하고요. 이 중장기 투자로 천연가스 매도 관련해 ETF에 조금 집중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천연가스와 크루드 오일의 또 상관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중국 증시를 이끄는 주요 쟁점은 바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라는 점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말에 두 양국 간의 또 갈등이 커졌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관련 이슈 저희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지난 주말 파푸아 뉴기니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이곳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펜스 미국 대통령의 설전이 펼쳐지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미중 간 무역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도 아랑곳하는 채 반도체 기업 세금 감면에 총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의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민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일장, 그러니까 금요일장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게 된다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금요일장에서는 일단 중국 증시가 그래도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중국 증시 좀 분위기 괜찮죠?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아직도 이제 불안감 속에 좀 괜찮은 정도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 당국 같은 경우가 기업 지원 노력을 조금 적극적으로 포방하면서, 최근에 이제 국영기업만 너무 도와주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민영기업들이 반발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지원책들이 자꾸 나오면서, 결국 조금 상승세를 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상해종합 같은 경우가 0.42% 상승을 했죠. 그리고 선전종합지수가 0.84% 상승을 했는데 선전증시가 조금 그래도 상승했다는 부분이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이고요. 왜냐하면 선전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상해에다가 이제 증시를 이제 뭐 새로 창업판 같은 것도 새로 만들고 창업판처럼 상해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사실 소외돼 왔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러면서 좀 우려가 좀 컸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노이즈는 좀 해소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무역전쟁이 좀 어느 정도 좀 소강 국면이다. 현재까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괜찮다고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걸로 결국은 끝날 수가 없다. 사실 1월까지는 근데 지금 현재 기한은 좀 남아있고 다음 달 초에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아마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예정인데 네. 중요한 사실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쉽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쉽진 않은데 그래도 유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월 들어가면은 이제 관세 부과를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조금 더 날짜를 유예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기전, 더 장기전으로 좀 지겨워 죽겠어요, 솔직히. 근데 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나마 장기전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좀 그러면 좀 시장이 좀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버틸만하다. 뭐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종목들 중에 중국 증시에서 좀 볼만한 종목들 다시 한번 또 위주로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나쁘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7위안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 들었는데 7위안까지 가진 않았고 현재 6.94위안이거든요. 근데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달러화가 이제 계속 상승폭을 계속 높여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달러화 자체가 상승폭을 좀 살짝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 상승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계속 약세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좀 그나마 좀 진정이 된다면 중국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적절히 이번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노려보고 트레이딩에 임하면은 중국 증시도 너무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달러화의 움직임도 함께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에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양국의 정상이 이제 만남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 있었죠. 지금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썰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요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원래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G20에서 먼저 만나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갔거든요. 펜스 부통령이 갔는데 일단 먼저 선수를 일단 시진핑 주석이 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제 AP통신에 의하면 파푸아뉴기니에서 이제 APEC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먼저 냉전이든 뭐 열전이든 또 무역 전쟁이 어떤 형태든 간에
승자는 없다. 승자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이 보호무역지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뭐 이런 뭐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펜스 부통령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행동을 바꾸지 않을 때까지는 미국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면서 아 이게 분위기 좋다가 G20 가기 전에 실무회담하고 분위기 좋은데 여기서 뭐 깨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살짝 오갔는데 뭐 이게 제가 봤을 때 인사 정도만 했다. 예, 인사 정도만 했고요. 그 뒤로 다시 또 모여가지고 잠깐 한 모르겠어요. 한 2분 정도 대화했어요. 서로. 서로 이제 옆에서 2분 정도 대화했는데 좀 기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아니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야 되는데 왜 내가 펜스 부통령을 상대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느꼈는지 리커찬 총리가 적극적으로 옆에서 붙어서 펜스 부통령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상대는 펜스 부통령하고 리커찬 총리하고 알아서 하고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겠다 약간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아주 나쁘진 않았고요. 나쁘진 않은데 이제 펜스 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중국 정부가 우리는 이제 자유무역이고 그 다음에 뭐 개방 그리고 대외 협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펜스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우리는 동반자들한테 빚을 못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 일대일로 하다가 좀 많이 부채가 많이 생기는 국가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격한 거고요. 이제 다른 나라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다. 이 부분이 지금 중국 언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지금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얘기냐? 라는 얘기로 지금 이제 비춰져서 왜냐면 이제 또 이게 또 위구르 신장 자치구 지역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국 정부가 지금 완전 중국 언론이 지금 완전히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말 이러다가 G20 정상회담 못하는 거 아니야 서로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인사치레로 한마디 주고받았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펜스 부통령이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두 배 이상 늘릴 수도 있다 이런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분위기가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의 좀 진전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안 됐을 경우, 잘 안 됐을 경우, 이번에 G20 정상회담 해가지고 이번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 좀 세게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한 게 무역 전쟁이 계속 심화되는 거고 1월 돼서 추가 관세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APEC 회의 후반부에 이제 약간 대화 타협하는 모습 보이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어떤 생각으로 중국의 내용을 좀 받아주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중국과 거래를 원한다. 거래 원한다고, 딜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좀, 이제 잠을 잘 때, 주무실 때, 좀,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좀, 유가도 안정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하시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좀 움직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거래를 원한다고 좀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제 좀, 실무진에서 살짝 내용 흘린 게 뭐냐면, 네다섯 개 정도가 약간 쟁점 사항이 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협은 전체적인 부분은 많이 이뤘는데 한 네다섯 개가 있는데 12월 초 회담을 통해서 이제 추가 관세를 잠정 보류하는 부분적 합의 가능성이 조금 존재는 한다. 그러니까 부분적 합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네다섯 개 정도를 빼고 나머지 정도 합의해서 관세 부과를 조금 보류하는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 전개가 좀 가능하다. 그리고 APEC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제 추가 관세 지연하고 보류가 이제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분위기는 이제 지난번 APEC 회담에서 보였던 분위기는 그것도 좀 쉽진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장 지금 현재 가장 쟁점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중국이 심지어 이제 미국 천연가스 수입하겠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중국 정부가 이 정도 양보카드를 살짝 펼쳐줬는데 현재 미국에서 지금 딱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국유기업 지원하는 거 멈춰라. 근데 이거는 중국 정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유기업을 지원을 중단한 동시에 중국의 국유기업은 파산입니다. 중국 국유기업 파산하면 중국 그림자 금융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중국이 무너졌을 때 미국이 노리는 건 뭐냐면 금융적으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금융적으로 공격해서 중국을 완전히 이게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뻔히 이제 중국도 수가 그 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국유기업 지원 중단은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다만 천연가스 수집하겠다는데 사실 아까 그 전에 네. 글로벌 해선물 이제 해선물 좀 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고가 없어요. 미국이 천연가스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중국한테 왕창 많이 팔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가 없어서 천연가스 수입한다 그래도 비싸거든요. 비싼데 이게 중국 정부가 천연가스가 비싸서 너네 비싸게 내가 사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 안 팔고 뻔히 아는데 우리 이렇게 마음이 넓어 이렇게 왜 이렇게 가는 건지 이 부분 참 이제 좀 애매하죠. 그래서 카드 자체가 중국이 제시한 카드도 그렇게 썩 매력적인 카드는 아니다. 그 지적재산권 보호야 이제 합작회사를 만들 때 지분율을 좀 완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는 어느 정도 될 거고요. 될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국유기업 지원 이슈가 과연 해결이 되느냐. 그리고 반도체 굵기 같은 이제 제조 2025가 어느 정도 좀 중국이 속도 조절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건데 중국이 절대 못하는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이나 이게 추가관세 지원이나 보류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요즘에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무역전쟁 중에도 IT 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세금 감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 중국 IT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핵심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하려면 미국 잡으려면 좀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나 네. 디램 말고 CPU 쪽을 좀 하지 자꾸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디램을 중국이 공략을 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올해 이제 법인세 감면 대상 10곳을 더 추가했는데요. IT 기업들 중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주표적인 이제 푸젠지나도 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8일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은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이 총 73개. 12개가 추가되고 2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10개가 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전체 감면 대상의 90%가 중국 기업이고요. 중국에서 이제 4개 부처가 발표한 이제 감면 기준에 따르면 0.8 마이크로미터 이하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중국 정부 인가항공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법인세가 면제되고 3년에서 5년 동안 법인세율이 25%의 절반만 납부한다. 중국이 법인세율이 25%네요. 예, 우리나라보다 싸네요. 예. 우리나라 법인세 싼 것 같아요, 너무. 예, 근데 기업들은 왜 죽는다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에만 해도 1000분의 1 나노 수준 나노미터 공정이라 이미 삼성전자 인사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 거의 중국 기업들 보조금 지급하기 위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이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 주는 게 좀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지금 현재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중국은요. 현재 창작 메모리 이노트론 그리고 푸젠지나 이 3대 기업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네.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 이 푸젠지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국무부에서 제재를 좀 받은 적이 있잖아요. 현재 기소한 상태죠. 네. 네. 좀 지원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푸젠지나 같은 경우가 이제 기소된 이유가 기술 탈취. 그러니까 미국 이제 반도체 기술을 탈취했다는 것 때문에 법무부에 기소된 상태인데 네. 제가 봤을 때 푸젠지나는 D램 양산은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산한다 하더라도 이제 초반 수율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계속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반도체를 좀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중국 반도체 무역 적자만 해도 한 해에 2천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 의지가 너무 이제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을 키우더라도 네. 사실상 푸젠지나 버리고 다른 기업 차라리 키울 거예요. 근데 현재 반도체 국계에 대해서 지원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핵심쟁점. 그러니까 아까 국유기업 지원,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이 두 부분이 핵심쟁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슈 분석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제가 우리 멘토님이 들고 오신 기업을 살짝 봤는데 이 기업에 좀 주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텐센트 홀딩스 거의 저가를 잡았다. 뭐 이렇게 뭐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다들 텐센트 홀딩스 다 무서워서 피했거든요. 네. 제가 자신있게 그때, 아주 정말 자신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할 매수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분할 매수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홍콩 증시가 그래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텐센트 홍콩 상장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가 24% 증가를 했거든요. 매출액은 24%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0% 증가를 계속 보여줬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텐센트 홀딩스가 원래는 게임사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게임 부분이 안 좋아요. 게임 부분이 마이너스 4% 성장. 그렇게 되면은 게임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떻게 텐센트 홀딩스 긍정적으로 과연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좀 하는 게 지금 정도 반등해서 수익 실현 하는 게 좋지 않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가 텐센트 홀딩스 차트를 보시면은 275달러, 홍콩달러로 제가 이제 진입을 했는데, 1차 매수하고 247.800 이제 이 두 개로 저희가, 이제 분할로 매수를 진입했었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손절가가 제가 222 홍콩달러를 제가 잡아놨었거든요. 뭐 거기까지 가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1, 2차 매수 다 되고, 제가, 올라왔는데,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1차 수익 실현 라인이 약간 뭐 제가 볼 때 300달러, 홍콩 300 홍콩 달러 정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는 못 갈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살짝 하시고 절반 정도 수익 실현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매수가에 수익 스탑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차라리 좀 낫다. 왜냐면 텐센트 홀딩스는 확실히 게임 쪽에 강해야 강한데 지금 현재 지금 정부 규제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게임 쪽은 좀 성장하기에 좀 요원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성장하기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른 쪽에서 M&A 했던 텐센트 홀딩스가 M&A 했던 기업들 위주로 좀 실적이 좀 나아준다면 추가적인 이제 텐센트 홀딩스가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제가 봤을 땐 쉽지는 않다. 뭐 약간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 텐센트 홀딩스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 한번 트레이딩해서 이제 좀 우리가 수익성을 좀 챙기고 그 다음 자리를 한번 노려보는 게 아니면 다른 기업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게 차라리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업 분석은요, 텐센트 홀딩스였는데요, 추가적인 전략을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쇼잉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이드 시작합니다. 이 코인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슈 통해서 바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미국 SEC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투자 계약을 통해 발행된 디지털 자산은 모두 증권에 속한다는 건데요. 이번 성명서 발표가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최근 글로벌 벤처 캐피탈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이들의 주목을 끌고 있고 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인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선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16일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디지털 자산증권 발행과 거래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SEC 발표의 기업금융부서 그리고 투자관리부서와 시장거래부서 등 관련 부서가 핵심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과거보다 좀 더 암호화폐 공개 ICO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좀 밝혔다는 데 더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SEC는 이제 투자 계약을 통해 발행되거나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은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명칭 혹은 기술이 사용되었더라도 증권에 해당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즉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서 일반 증권을 발행하는 것처럼 기존의 그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SEC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요, 등록되지 않거나 불법으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 기업은 벌금을 납부하고 동시에 증권거래법에 따라서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등록 과정에서 토큰 투자자가 배상을 요구하면 이에 바로 또 응해야 되는데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들 역시 규제 당국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 플랫폼의 운영사도 SEC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더불어 토큰이 발행되고 분배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연방법에 근거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발표는 좀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네, SEC의 부서 발표의 견해를 보면요. 이게 절대적으로 SEC의 규칙 혹은 규정으로 단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성명 발표에 참여한 이 핵심 세 부서가 ICO와 디지털 자산을 직접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이 합쳐져서 나온 의견인 만큼 이제 규제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성명 발표로 업계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서는 증권시장에서의 혁신과 기술 적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번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연방증권법과 관련해 자문을 받고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SEC 최근에 에어폭스, 파라곤, 크립토 에셋 매니지먼트, 토큰랏, 이더델타 등 여러 창립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이렇게 모든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제 기존 연방법과의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벤처 캐피탈들이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투자의 규모는 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규모가 좀 어마어마한데요. 자세히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투자자가 사실 토큰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 상승 때문인데요. 이 가치가 상승한다. 즉 그 프로젝트들이 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미래 파는 것입니다. 아직 확실히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기술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실생활에서 활용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보고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좀 이와는 다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대개 1토큰당 1달러의 이꼴이라고 하죠. 같은 가치, 이 공식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는 사실 기대는 좀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벤처 캐피털, VC들이 속속 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하는 이들 벤처 캐피털의 기대 수익은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한다는 거죠. 적어도 내부 수익률 IRR을 봤을 때 20% 이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유명한 벤처 캐피털의 IRR은 50% 이상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은 상당히 높은 기대 수익률 기준을 설정했을 정도인데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왜 그런가? 투자 규모를 좀 보면요. 지난 4월에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 벤처 캐피털로부터 1억 3,300만 달러, 그러니까 1,500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 투자에는 실리콘밸리 투자회사의 대표격인 앤드리슨 호로위츠, 구글의 벤처 투자 유닛 GV, 또 베인 캐피탈 벤처스 등 초대형 벤처 캐피탈들이 참여를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앤드리슨 호로위츠 같이 이제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 메이커 다오의 토큰 MRK도 169억 원, 즉 1,500만 달러를 주고 사들였습니다. 이런 많은 벤처 캐피털의 투자를 어떻게 유치를 했을까? 베이시스, 메이커다오, 그리고 테라 같은 경우 현재 거래 규모가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있는데요. 이 테더 외에도 USD 코인, 또 트루 USD, 팍소스 스탠다드 등 달러 패킹 스테이블 코인과는 달리 토큰 설계 구조가 다르게 이제 구조가 설계가 됐는데요. 즉 일반적으로 달러에 묶여서 유지를 하는 스테이블 코인과는 달리 제2의 토큰을
발행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탈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다시 발행하는 제2의 토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즉 스테이블 코인과는 달리 이 제2의 토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동시에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제2의 코인에 있다, 토큰에 네.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제2의 토큰은 어떤 걸까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베이시스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요. 이 베이시스는 제2의 토큰을 역시 발행을 합니다. 바로 베이스 본드와 베이스 쉐어라는 두 가지 타입의 제2 토큰을 발행을 하는데요. 즉 베이시스가 이제 베이시스와 교환될 수 있는 일종의 채권으로서 BB, 약자로 BB인데 베이스 본드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인 베이시스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공급량을 이제 떨어져서 공급량을 줄여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BB 베이스 본드를 경매 방식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시중에 풀린 원래 베이시스 스테이블 코인을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BB, 즉 베이스 본드를 시중에 이제 다시 경매 방식으로 팔면서 약간 가격을 다시 낮추고 또 가격이 올라갈 때는 다른 또 베이스 쉐어를 이용해서 가격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제2의 토큰으로 가격 조정을 해서요. 이 원래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유리하게 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즉 베이시스가 시중에 풀릴 때는 그 BB 베이스 본드를 가장 오래 보유하면은 거기에 맞는 또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즉 빨리 살수록 그 유리하게 제2의 토큰을 갖고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절을 함으로써 제2의 토큰을 마음대로 조절함으로써 일찍 그 스테이블 코인 쪽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자의 이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메이커다오의 메커니즘도 유사한 식으로 되어 있고요. 베이시스, 테라, 메이커다오 같이 가격이 안정된 스테이블 코인과 또 투자 가치를 지닌 제2의 토큰이 존재를 하면서 제2의 토큰의 가치는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많이 발행되고 또 얼마나 자주 거래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2의 토큰은 현재 베이시스 토큰과의 가격 차이를 두고 좀 어떻게 보면은 대체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점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달러 패킹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제2의 토큰과 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일단 달러 패킹, 그러니까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벤처 캐피털 대신에 암호화폐 거래소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USDT 같은 경우는 비트파이넥스, USDC는 서클, 제미니 달러는 제미니와 각각 사업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들 달러 패킹 스테이블 코인은 최대한 많은 거래소에 자신들의 토큰을 상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 토큰 발행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인데 이 달러 패킹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된 이 코인의 가치만큼 달러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즉 거래의 일정 수수료를 매기거나 또 보관한 달러에 이자를 받는 게 주된 수익 창출 방법인데요. 즉 해당 토큰이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것이 이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달러 패킹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는 필연적으로 중앙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원래 탈중앙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좀 이렇게 모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제2의 코인인 또 다른 형식으로 이제 변형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달러를 담보로 잡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은 좀 옛날의 것을 차용하기 때문에 큰 혁신으로 보기 어렵다는 또 업계의 관계자들의 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고리즘을 통한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즉 제2의 토큰처럼 알고리즘을 통해서 탈중앙화를 시키는 이런 지금 맨 처음에 설명드린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 상담, 유사 주식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저희는 기원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